쌍용양요의 동해공장이 하수처리장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슬러지를 태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악취를 걱정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삼화동 주민들이 쌍용양회 동해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쌍용양회가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반입하려고 하자 항의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악취공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폐기물을 떼는 과정 속에 악취가 나오는데 온이라는 그 산업 폐기물 슬러지, 하수 슬러지를 떼면 더 심한 악취가 풍기기 때문에 사람이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찾지 못하는 거죠.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전국 각지의 하수와 폐수처리장에서 1년에 6만 톤 정도의 유기성 슬러지를 반입해 1,400도의 고열을 내는 소성로에서 태울 계획입니다. 이달 말부터 투입할 예정인데 처리비로 톤당 1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시멘트 생산비가 절감되는 겁니다. 쌍용양회는 다른 시멘트 공장들이 이미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다며 환경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영월 공장도 사용을 하고 있고 타사들도 다 사용하고 있고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공기를 빨아들여서 연소 공기로 소각 처리하기 때문에 냄새는 전혀 안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슬러지 처리에 따른 악취 민원은 시멘트 공장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 한라시멘트의 경우 별 민원이 없는 것과 달리 충북 단양에 있는 시멘트 공장 두 곳은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삼척의 삼표시멘트는 악취 민원을 우려해 유기성이 아닌 무기성 슬러지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